그렇습니다. 자기 표가 바꿔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죠. 필요하다면 같이 어디 가야 한다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원래 이제 신자민련 조직이 서울이 경기 대전 그리고 대구 부산 짱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리가 좀 비고 그런 데는 상당 부분 다른 사람들의 그 추천해 준 사람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는 여러 민주당하고 일종의 적대적인 의사를 서로 표명하면서도 같이 사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는 대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조사해야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부정하는 건 사람을 상처를 입혀 상해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폭로하고 올바르게 끌어가는 양심 선언도 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게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대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자민련 신자유민주연합의 줄임말 신자민련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신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님을 찾아뵙었습니다. 네. 네, 김경재 후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안동대비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과 문화의 도시 안동 시민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동은 제가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경주 김가인데요. 제 18대 손, 18대 조상이고 우리 경주 김씨의 중시조이신 상촌 김자 자자 숫자 김자수 선생이 안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안동시 안기동 예, 충효사라고 있죠? 네네. 거기 우리 선조 모시는 사당이 있어서 제가 경주김과 종회장을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매년 거기 가서 참배하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먹고 그래서 안동을 제 정신적인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김경재 후보님은요, 그 순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골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군 중위로 전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15대, 그리고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까지 지내셨고요. 이번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대 대선에 지금은 후보로 나오셨는데, 20대 대선에 나오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고 현재 한국의 시점에서 이 대선이 매우 중요하겠습니까? 예. 이번 대선만의 각오를 좀 해봤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역대 왔던 초대부터 19대의 대선하고는 상황이 많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대통령은 여야가 누가 되더라도 그냥 대통령을 하실 만한 분들이 다 했고 그 중에는 이제 신익희 선생 같은 분은 불행하게 그냥 캠페인 도중에 돌아가셔서 경쟁을 못했지만 다 다른 분들이 대통령을 하실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 제1당과 제2당 그러니까 제일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두 후보가 어쩌면 공교롭게 그렇게 부적격한 사람들이 뽑혔나 의심스러워요. 거기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후보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후보의 선출 배경에는 뭔가 거대한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이 나라의 그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져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한쪽이 만약에 되면 우리나라가 주사파가 주도해서 중국이나 북한의 정치적인 압력에 꼼짝없이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화되는 길을 갈 것 같고 나머지 한편에는 우리가 한 70년 동안 해왔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적폐 중에 제일 적폐
그러니까 어떤 이익의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소위 자유 우파 보수를 가정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1948년 시작해서 70년 됐죠? 대부분의 역사가 70년 정도로 해서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이 1912년에 일어났어요. 70년 나니까 1982년 3년부터 그게 삐걱삐걱 해가지고 결국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공산당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공산당이 인류가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공산당,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에 판정패를 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후에 유사 공산주의나 어떤 공산주의적 파쇼가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일 같은 거 세속적인 그런 체제를 가진 거라든가 무슨 뭐 소련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체제를 대의정치로 바꿨다 하지만 아직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침략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번에 이 선거에 만약에 지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냥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 사회께서 조 기자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 연대해 왔습니다. 처음 5년은 정기해서 했고 나머지 5년은 탄핵 반대 세력을 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광화문 세력의 유일한 대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14명의 출마자 중에서 광화문을 한 번도 안 놓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거의 안 나왔을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세력, 소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고 시장경제, 한미동맹, 또 개중에 기독교 입국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뭐 종교적 다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좀 늦게 시작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그 정치 평론가는 예. 유권자들의 강요되는 선택. 강요된 선택이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속된 말로 찍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당의 후보인 이아무개 씨는 부패를 해도 너무 많이 부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주사파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나. 대장동이라는 큰 어떤 그 토지 개발 스캔들을 이용해서 조직을 다지고 돈을 뿌리고 그리고 교묘하게 아직까지는 자기가 돈을 먹었다는 증거는 안 나왔지만 그런 식의 거대한 국가 권력이 배경에 있는 그런 것이고 이쪽은 정반대의 입장에서 한국의 검찰 그리고 좀 잘난 사람 소위 기득권 측을 대변하는 이런 체제였기 때문에 그래 일본을 찍기를 반대하는 사람 이분을 보면 이분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찍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대충 그것이 증거로 나오는 것이 지지도는 35% 정도인데 부정적인 강박은 50, 60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찍기가 어렵다 하는 입장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불출세가 제3의 대안이다. 저를 찍으면 그런 갈등이 없어진다. 그런 입장에서 나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20대 대선에 많은 과거와 연결됐는데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 이상한 그런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이승만 박사가 세우셨던 자유민주 체제. 이것이 70년 만에 하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건데 이제 이 마지노선 같은 고비를 넘어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것을 잘 넘으면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1인당 한 3만 5천 불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의 턱걸이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민주국가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데올로기적인 혼란을 겪어서 주사파 때 뺏기거나, 그리고 무슨 파퓰리스트 이런 사람들 뺏겨버리면 쓸데없는 재정을 낭비해가지고 베네수엘라 같이 되거나 남미의 알젠틴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알젠틴이 한때 그 굉장한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구라파에 유럽에 있는 그 골동품이랑 골동품 다 사갔어요, 알젠틴에서.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베네수엘라는 석유 자원이 풍부해서 그 뭐 알젠틴에 못지않게 그 부유를 누리고 또 뭐 코스메틱 하는 거 이런 걸 잘해서 그런지 저 베네수엘라 여자들 이쁘다는 소문이 났죠. 예, 무조건 뭐 유니버스를 따먹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가졌는데,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 베네수엘라 여성이 단돈 10달러에 몸을 파는 그런 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전쟁의 고뇌나 고비 이런 걸 겪지를 못하거든요. 네네. 20대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잘 사는 건 줄 알고 왜 우리에게 집 안 주냐고 막 아우성치고 그러는데, 네네. 이것에 대한 국민적 교육과도 필요하고, 국민 정신을 좀 쇄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너무 부유하고 하다 보니까 가난을 모르고, 그리고 빈부의 차이가 적당히 조정되지 않고, 저는 아주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노동조합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가치 투쟁 문제에는 이런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가난을 탈하지 아니하고 고르지 못한 것을 탈한다. 네. 우리가 아주 가난해가 전부 가난하면 네. 불평이 없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 기자는 이렇게 높고 나는 이만큼 좀 기분 나쁘단 말이야. 네. 그리고 세상에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다른 나라에는 그런 속담이 없더라고요. 사촌이 논사만 배 아프다는 네. 속담이 없습니다. 네. 중국만 해도 비슷한 것은 딱 그렇게 사촌 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 감정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 네. 그래서 그런 불만을 잘 해소하는 적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지 않으면 이 사회가 누란의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거기에 지금 뭐 미사일 가지고 그냥 무력을 뽐내는 김정은 세력이 남한을 그냥 뒤죽박죽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시대 정신에 대해서 반향을 일으켜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한 가지 에 대해서 예.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래 여기 역사 전쟁에서 헤게모니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파 결정 보수층에서 약해버리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영이라는 사람이 쓴 해방 전사 연시 이런 책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책이 아닌데 네. 시대에 딱 맞게 그것이 나와서 현실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상당히 많이 먹혔어요. 네. 먹혔는데 그때는 당시에 사회의 부조리를 처리하는데 좀 서투른 점이 있었겠죠. 개발도상국가에서.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국민적 어떤 컨센서스가 없네. 네. 아무도 그걸 책임지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지도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끌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유례없는 소위 케오스란 말이죠. 네, 네. 정치적 유례없는 폴리티컬 케오스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지난번 소위 좀 진보적인 자유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역사 유혹을 많이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뭐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죠. 김일성이 한 가지 우리가 쳐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떠들고. 자료가 공개됐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맨 처음 얘기한 사람이 뭐 The Hidden History of Korean War. 브루스 커밍스라는 미국 학자가 했는데 네네. 제가 미국의 망명 중에서 잘 아는 친구예요. 시카고 대학 교수였고 제가 펜실바니아 유펜을 다녔는데 유펜 캠퍼스에 많이 와서 저하고 교류도 하고 밥도 많이 먹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지도 교수가 좀 친북한 얘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쟤하고 그런 토론을 많이 했어요. 막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중공, 북한, 그리고 특히 소련 문서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자인했습니다. 응? 잘못해서 여기도 근년, 몇 년 전에 왔죠. 머리가 허옇게, 내가 아주 거물처럼 보이는데, 와서 잘못 썼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옛날 브루스 커밍스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브루스카 지금 한국의 역사 왜곡에 중대한 그, 저, 해악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교수들의 발표나 이런 것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공개적으로 크게 네네.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료의 빈곤, 정보의 빈곤, 그리고 하나를 그냥 죽기 살리고 믿어버리는 그 어떤 독선적인 확신, 네, 예. 이런 것이 역사를 많이 왜곡시킵니다. 네. 그래서 넓은 안목으로 균형 있게 세계를 보고, 네, 네. 그리고 또 일본도 뭐 옛날 일본을 해갖고 지금도 죽창 가두고 무찌르자 일본 놈 이렇게 하는 시대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 애국자라고 또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 이거 참 속담으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네, 네. 아, 쉽게 말해서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일본이 불구 대천지 원수 아닙니까? 원자탄을 주고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역사상 최초로 가장 심하게 전쟁을 한 사람들인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갖고 온 동맹국을 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네. 그 내셔널 인터레스를 생각해야지. 아니, 동학 시절에 죽창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의 그 의분과 그 애국심을 인정해요. 네. 그러나 그걸 지금도 하는 건 흘러간 옛노래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민족과 국가 앞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자, 이제 선거가 정치인들을 이제 뭐 국민들이 뭐 심판을 한다든지 선택을 주권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정선거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는 이제 제가, 안동대회 위원 오랫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왔고, 응당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또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그,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토론회를 봤습니다. 예예. 토론회 기자실과 TV토론. 예예. 거기서 보니까 김대재 의원님께서 그전에도 뭐 말씀하신 걸 유튜브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이 그 선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예. 점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하실 말씀. 예예. 저는 우선 선거라는 것이 예,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선거 문제, 경제적 지표 문제, 출생 인구 숫자 뭐 이런 것이 소위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자료입니다. 영어로 vital statistics라고 합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그 통계. 이것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민주사회에서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최고의 죄악이 그겁니다. 숫자를 조정하고 이런 것이.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선거 부정이에요.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저기 저 이스라엘이나 중동 문제에서 하는 뭐 테러리스트 있죠? 그런 사람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인간을 속이는 것이.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부정선거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아주 낭만적인 부정선거 예를 들면 전라북도가 꼭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전유상 의원이 투표하는데 해보니까 투표 수가 인구 수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104%가 나왔고 웃기는 사건이 벌어지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 보면 호랑이 담배 부는 시절이야. 근데 요새는 기계를 가지고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계가 우리나라 유수한 그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배후에 들어가는 칩이나 이런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에 대한 의혹이 많이 가고 특히 하웨이에 대해서 많이 가고 또 우리나라에서 맺는 선거 기계가
선거 기회가 외국으로 팔려가지고 부정선거에 동원이 돼가지고 그냥 구태타가 일어나고 난리 법석이 홍콩 이런 데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걸 만들어냈나.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4.15 총선 또 예를 들어서 아직도 4.15 총선이 전혀 부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신 넋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난 정신 넋빠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그쪽에 무슨 뭐 작업 공작을 받아가지고 바꾸거나 그러게 저게 말이 말 이정석이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죄악은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이것은 이 정부 안에서 있으면 정부의 자신의 청렴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나쁜 것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세상에. 그러면 뭐 속된 말에 정치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4.15 총선 때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자가 조정렬 기자하고 조슈아 양조시야. 조슈아는 제 고향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리고 많은 그 통계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건 명명백백한 부정이라는 걸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이 양반들이 또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우선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접근해서 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예.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 기계를 다 확인하고 세트된 것을 사진을 다 찍고 그리고 와서 선거 당일날 또 다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걸 하면 부정선거를 많이 없앨 수 있고 또 사전투표 문제를 그다음에는 그 후에 뭐 72시간 동안 여기다 그 보관을 했는데 그때 CCTV도 없고 그랬죠? 예, 예. 요새는 생겼다면서요? 예. 조금 이제 개량된 건데 그건 다양한 일이고 당시에 그 부정선거 서울 경기 인천에서 부정선거 했다는 얘기를 제가 민주당의 어떤 젊은 당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비판적으로 물었어요. 야 이거 말이 되냐고 물었더니 걔가 이제 지 주장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하다가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4.15 총선이 지난 72시간 두고 그러니까 4월 18일 날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거 63대 36으로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엉터리를 얘기했으면 제가 잡아갔겠죠? 그런데 전 잡아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진짜로 이 기계를 조작함으로써 표가 하나씩 카운팅 안 돼 저쪽으로 넘어가는 조작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도 투개표를 전자로 하지만은 나중에 수개표로 확인해야 하기를 저는 원하고 그리고 또 프랑스에 가면 마크롱 대통령이 그것 많이 사용하죠. 그 개표 기계가 투표 탁 넘어가 환히 보여요. 동그란 거 떨어진 게 보이고 바로 그리고 현장에서 그냥 개표해 버려요. 예. 그리고 바로 거기서 보는 데서 입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 투표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대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봐도 의혹이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 가지고 청사에 빛나는 깨끗한 선거를 해서 이기고 지고 가네. 네네. 그렇게 한 것이 자기들에게 위해서도 훨씬 좋은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 요새 보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몇 가지 현상이 나오죠. 옆에 뭐 이상한 연락사무소 만들고 그리고 뭐 어디 뭐 서버의 컨트롤이 뭐 어디 상이 어디 한다는 등 그런 그 확인할 수 없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경고해야죠. 안 되면 니들 처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냥 들어가는 새소리 정도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뭔가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결과가 세트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특히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운, 자기의 명운과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거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선거관리라는 것이 우리가 국제국가가 있고, 일반 자유민주국가. 네. 근데, 자유민주국가의 그 선진국 아닙니까? 자유민주국가들이. 근데 거기는 이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럼요. 예. 이의를 제기하고. 예. 선거 불복이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해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그 법률대로 180일 이내에 한국의 공직선거 법이라 하면 180일 이내에 선거는 다른 법을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우당근의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시대적 역사적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 120개 정도의 그 선거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두 개 겨우 까본 척 하니까 뭐 배추잎이 나오고 뭐가 나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이거 다 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이런 차로 다시 선거를 한다는 것이 이거 뭐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고 난 다음에 나 개인적으로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 뭐 설명을 해야 돼. 아무 소리 없고 뭉개고 있는 거야. 민경호 의원 같은 사람은 그 빨리빨리 하고 다시 정식 투표가 그 사람이 또 정식으로 또 국회의원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요. 그건 뭉개고 있어요. 이거 뭐지? 이런 놈의 세상이 있어. 네. 누구 하는 말은 이게 나라냐? 이거 물을 정도가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리를 비우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이라도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이름을 가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엊그제 보니까 뭐 한전 또 다시 하자고 얘기 나왔더라고요. 네. 그것도 지난 몇 년 동안 한전 때려 부시라고 난리 법석을 치던 분이 한전이 앞으로 뭐 50년, 100년 동안 한민족의 먹거리가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미안하다 말 한마디를 해야지.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고 국군 총사령관이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바꿉니까? 에? 이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기자 간담회를 하고 하시더라도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바꾼다. 아, 그동안 국민을 좀 오도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이게 명색 민주국가가 대통령 아닙니까? 네네, 네.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 예. 그러면 아마 표 많이 플러스 될 겁니다. 그래서 투명 정치를 마지막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없는 단계로 예. 마지막 질문을 할 텐데요. 또 인터뷰할 완전 예. 그 마지막 질문인데 네. 부정선거 감시단 예. 사회 총선을 뽑고 예. 사람들이 예. 부정선거를 이제 감시하자 예. 활동을 하시는 예. 예. 그 사전투표 장관이 개표 장관님은 활동하는데 안동대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네. 바로 그 사전투표가 4, 5일 전에 이틀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것이 시, 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참고의 보관이 됩니다. 그 보관되는 그 장소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선 후보 입으로 예. 이것은 여러분 호근호 대표를 쳤습니다. 대표 발권에 새누리당 후보들 부정선거를 위해서 나오셨는데 우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서울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번에 이렇게 원래는 그 선거라는 것이 공정하고 그다음에 투명하다고 하고 불안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완전히 그 안전성이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예, 예. 이 불신 속에 지금 선거를 치러야 그렇습니다. 자기 표가 바꿔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 끝이 나고, 예. 4일 동안 보관되는 그 창고. 엄밀하게 4일입니까? 5일입니까? 4, 5일. 4 내지 5일. 예.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전투표. 아, 3월 4일? 예, 3월 5일. 5일. 예. 그 동안에 지켜지는 예. 그게 상간 사각지대. 그래서 CCTV로 본다고 하지만. 근데 4, 5일이면 3월 9일인데 네. 또 그 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CCTV로 네.
CCTV를 찍는다면서요? 네, CCTV를 찍는다고 하는데. 예, 예. 그거 CCTV는 사실 그 법정에 가면 증거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해가지고, 예. 이번, 사전투표함을 감시하는 CCTV에게 증거력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발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네, 첫째. 거기에 대한 그 대통령 후보. 예. 해서 예, 예. 이것은 아마 후보로서 예, 아니, 필요하다면 같이 어디 가야 한다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오근호 후보하고는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같이 100% 같이 연대합니다. 네, 네. 연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상로 박사라는 분도 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동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그 이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 황교안 전 총리의 사무실에 갔더니 한 9천 명 정도의 아주 날렵한 회원들, 네. 아주 충성스러운 회원들을 확보해 놨는데 유감스럽게 주소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소가 없으면 등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잘못하면 사장될 필요가 있는데 네, 네. 시간이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그래서 뭐 밤새서라도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 주소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9천 명 중에 단 1, 2천 명이라도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대한민국 저 대통령 대행까지 하시는 분이 네, 네, 네. 그 주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셨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원래 이제 신자민연 조직이 서울, 경기, 대전 그리고 대구, 부산 짱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리가 좀 비고 그런 데는 상당 부분 다른 사람들의 그 추천해 준 사람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그런 결의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네, 네, 네. 예,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어쩐지 이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일종의 적대적인 의사를 서로 표명하면서도 같이 사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것 같아. 네, 그런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표를 지키는 것은 선거에 나온 정당의 의무입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노정희 그 선관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하고는 개인적인 좀 구별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어디 가서 발언하는 것이 그 좀 뭐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제게 집행유예 2년을 때려주셔서 2년 동안 제가 잘 과묵하게 지내고 잘 지나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건 그거고 노정희 위원장께서 이번 선거를 청사에 빛나는 깨끗한 선거를 하실 수 있도록 개인적인 결단과 용기를 발휘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CCTV 문제는 그전보다 조금 나아졌죠. 예, 좀 나아졌는데. 그건 좋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담보하기 힘들고. 네. 지금 다가오는 선거 대선은 바로 직면한 문제고요. 네. 이와 별개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라도 예, 사회적 부정 선거라든지. 그 전 선거라든지 조사해야죠. 예, 조사를 계속해서 이 그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선거에서 부정이 있으면 안 된다. 아니 선거에서 부정하는 건 사람을 상처를 입혀 상해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범죄입니다. 예,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이렇게 집권당에 의해서 자행되는 사회가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그건 뭐죠? 그건 공산주의 사회보다 더 나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도 재앙이 돌아옵니다. 그런 짓거리 하면.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폭로하고 올바르게 끌어가는 양심선으로도 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게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민족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자폭하는 그런 비극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지역구 10번 그 신잠년 대표 대선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대선 후보께서 이제 지금 4.15 총선 선거 대선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이고 그리고 선거와 끝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선거 그럼요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 말씀을 결론 마지막으로 하고 인사를 드리고 다음번에 또 기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대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정희 그 선관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하고는 개인적인 좀 구별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어디 가서 발언하는 것이 그 좀 뭐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저에게 집행유예 2년을 때려주셔서 2년 동안 제가 잘 과묵하게 지내고 잘 지나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건 그거고 노정희 위원장께서 이번 선거를 청사에 빛나는 깨끗한 선거를 하실 수 있도록 개인적인 결단과 용기를 발휘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CCTV 문제는 그 전보다 조금 나아졌죠. 좀 나아졌는데. 물론 좋습니다만. 예. 그것을 이제 담보하기 힘들고. 네. 지금 다가오는 선거 대선은 직결 바로 직면한 문제고요. 네. 이와 별개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라도 사회적 부정 선거라든지 그전 선거라든지 그전에도 조사해야죠. 조사해야죠. 예, 조사를 계속 해서. 이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선거에서 부정이 있으면 안 된다. 아니 선거에서 부정하는 건 사람을 상처를 입혀 상해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범죄입니다. 네, 네,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이렇게 집권당에 의해서 자행되는 사회가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그건 뭐죠? 네. 그건 공산주의 사회보다 더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도 재앙이 돌아옵니다. 그런 짓거리 하면. 그래서 이런 사건을 폭로하고 올바르게 끌어가는 양심선언도 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게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민족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자폭하는 그런 비극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주요 10번 그 신잠년 대표 대선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대선 후보께서 이제 지금 4.15 총선 선거 대선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이고 그리고 선거와 끝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선거 그럼요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 말씀을 결론 마지막으로 하고 인사를 드리고 다음번에 또 기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대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